알아? 라이브 43화 강해진 어둠의 힘. 그렇게 떠난 제이프, 곧 돌아올 줄 알았는데 계절이 바뀌어도 제이프는 돌아오지 않았다. 제이프? 제이프. 그 사이 까만 킹이 기력을 완전히 되찾고 어둠의 힘은 더욱 강해졌다. 물건 건역에 사람들의 물건을 모두 빼앗아라. 어둠의 힘으로 강해진 한자 요괴들은 더욱더 사람들을 괴롭혔고, 이를 지시하는 사탄엘도 승승장구했다. 어둠의 주인께 인사드립니다. 그래, 사탄엘. 그동안 임무를 잘 수행해 주었다. 이제 원령을 통하지 않고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해라. 네? 감사합니다, 주인님. 지위 상승. 그래, 이번 건도 잘 진행되고 있겠지. 네, 주인님. 삼길사 요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 위대한 어둠의 주인 까만 킹을 섬겨라. 까만 킹을 섬겨라. 넌 뭐야? 저리 비켜! 괜찮니? 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넌 또 뭐야? 모두 어둠의 주인 까만 킹을 섬겨라. 제이프, 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니? 계절이 바뀌어도 나타나지 않는 제이프. 그 사이 까만 킹은 기력을 완전히 되찾고 한자 요괴들의 힘도 더욱 강해졌어. 섬길사 요괴는 까만 킹을 섬기라고 횡포를 부리고 있어. 제이프, 어서 돌아오란 말이야. 신 암행어사 제이프. 그럼 다음화도 기대해주세요.